한동훈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동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락할 때 시장 이야기하면서 단기 조정일 것이다, 너무 걱정 말자라고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강하게 돌아설 줄 몰랐어요. 저 어제 네이버 밴드에도 네. 조정은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환율도 그렇게 뭐 되게 안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보시면 지금 선물 시장도 외국인 대규모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아침에는 좀 매도로 들어왔던 외국인이 코스피의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그 매수가 좀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이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죠. 결국 지금 시장은 다음 달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요. 5월까지 금리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어려웠지만은 이번 연도는 정말 너무나 강한 고용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죠. 오히려 지금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무착륙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자신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강세장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다만 종목 장세로 지금 가는 종목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타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또 좋은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폭을 따지면은 역시 대장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렇죠. 시장의 핫한 트렌드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오늘 마감에 좀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 나무가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종목을 또 저희가 갖고 있죠. 네, 나무가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무가는 이제 그 선시템과 같이 지금 우리 올레더스 장비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로블록스가 실적은 별로였지만 예약자가 증가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대표한 로블록스가 급등했죠. 그리고 애플이 XR기기, 애플 XR기기가 6월 때 나올 것으로 거의 확정된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XR 연합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구글과 퀄컴하고 연합한 것에 이어서 XR 디스플레이 만드는 곳도 XR 연합을 만들어서 지금 애플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XR 이 출시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서 오늘 조정을 끝내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나무가고요. 사실 이 XR기가 다른 쪽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크게 안 올라갑니다만은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고 보면서 아마 남은 2월 달에 상승을 장식할 수 있는 게 이 메타버스 XR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매수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만족스러운 상승 아니죠. 어제 한번 충분히 나왔던 건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요 새로운 성장도 위주로 올라서고 있고 지금 반도체 후공정까지 AI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그네틱스 보시게 되면은 어제 대량으로 두 번 들어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좀 빠질 수 있는 폭보다는 주가 또 길게 보시면은 빠질 수 있는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갖고 있는다면은 수익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급등하는 것만큼 시장의 주도주 몇 개만 또 사면 또 수익 날 수 있는 건데 또 관련 내용, 이 모멘텀이 큰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올지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테슬라 기가팩토리 독점 공급업체다. 테슬라 향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네.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로 이제 가장 대량 생산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 가장 크게 나오는 자동차 회사인데 조만간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일론 머스크를 만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기가팩토리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바이든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날짜로 치면 4월 말에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작년에 바이든이 왔기 때문에 또 바이든 초청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맞겠죠.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기사가 이 바이든이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대통령실의 확인 결과 협의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협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날짜가 안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사로 보면 4월 말이 유력하다라고 한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협의 중에 있지만 날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건데 아마 4월 말이나 5월 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는 것은 거의 확실된 것 같고 대화 주제는 일단 지금 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망과 안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과 미국이 대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협력하는 방안, 공급망 회복 이런 것들이고 또 북한이 작년에 기록적인 수치의 탄도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미국 방문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가게 되면은 가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뭐 화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화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말한 게 한국에다가 기가팩토리를 한번 지어달라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미국 가서 일론 머스크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가팩토리 문제를 확정짓겠다는 이야기고요. 이 시점에서 아마 한국의 기가팩토리에 대한 어떤 그 결론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가팩토리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내 부품 중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부품주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과연 어떤 종목이 그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 맞는지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센트럴 모텍입니다. 네. 오늘 이 기대 때문인지 지금 상승이 살짝 나와 있어요. 네. 좀 올라가 있는데 네. 한 8% 정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컨트롤 암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국의 기가팩토리가 지어지면 더 수혜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굳이 한국에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컨트롤 암을 동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수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트롤 암이 뭐냐면 자동차 본체하고 바퀴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루미늄을 만드는 건데요. 이걸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리하게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가장 클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굳이 미국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올해 지금 텍사스에다가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 약 1조 원 규모를 더 투자해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올해부터 이제 픽업트럭, 사이버트럭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 짓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컨트롤함을 동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센트럴 모텍의 매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테슬라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GM에도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GM과 BMW로 이 컨트롤함의 공급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건데 GM이 최근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 45조 원 자금 투자한다는 이야기에 한 번 더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센트럴 모텍의 컨트롤함은 상당히 좀 매출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테슬라 관련된 이 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충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첫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 길게 보시면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가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바닥에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한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4,900원 말씀드리는데 결국 뭐 4월달, 5월달에 방문할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 14,9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안 네.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여기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서 무언가 발언이 나온다면 그렇죠. 이 종목이 튀어오르지 않을까. 한번 저희는 일정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해 보겠고요. 두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부터 보시죠. 장비 발주가 늘어난다. 어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 투자 위축 시기에는 장비주들의 무덤 시기이긴 한데 네. 최근에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사업 부분의 장비는 논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제 삼성과 하이닉스를 대표하는 이제 그 이 대표 이사들도 네. AI 반도체 때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게 우리의 먹거리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실제 어느 쪽 발주가 늘어나는가를 한번 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DDR5의 대량 출하가 임박했다라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나왔거든요. 인텔의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됐다라고 나왔는데
인텔의 사파이어 랩샷 출시가 되면은 이 DDR5를 테스트할 수 있는 또는 패키징을 하는 후공정 업체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SK 메모 테스트 착수했다라는 건데요. 삼성과 SK가 내용 좀 보시면은 이 삼성 서버용 DDR5 DRAM에 대량 공급 임박했다. 일단 지난번에 인텔이 이제 이 새로운 차세대 CPU죠. 이 사파이어 랩샷을 출시하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제 출시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 양산을 위한 이 그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DDR5는 DDR4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DDR5인데 차세대 DRAM 규격이고요. 성능이 월등히 좀 뛰어나고 또 전력 소모가 좀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기업들은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인텔이 지난달에 DDR5를 지원하는 CPU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인텔이 지금 CPU 시장을 그 서버용 CPU 시장 90%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텔을 바꾸게 되면은 이 DDR5, 그러니까 인텔의 CPU를 지원하는 DDR5가 다 같이 바뀔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4에 비해서도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CPU가 바뀌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꽤나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한 발주가 지금은 대량 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DDR5를 테스트할 수 있는 후공정 쪽의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와 관련해서 또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주 네.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 보시죠. ISC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대표적이죠? 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패키징, 이 후공정 과정에 있어서 테스트할 때 쓰는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소켓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 발표한 것 중에 보시면 네. 북미 고객사에서 수주량이 50%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고객사, 이 ISC의 고객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퀄컴,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 400개가 있는 건데 작년에 북미 시장에서 수주 물량이 50% 증가했다는 얘기는 작년에 엔비디아가 이 CPU 물량을 꽤 많이 발주하기 시작했거든, GPU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북미 주요 고객사를 언급했는데 이게 엔비디아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올라가는 것과 같이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면적 패키징 소켓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그 CPU나 GPU가 이제 그 대면적 패키징인데 이 수주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작년에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GPU의 증가,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증가한다면은 더 클 수밖에 없고 또 이 GPU와 AI 반도체를 지원하는 HBM까지 결국 이 그 후공정 작업에 있어서 이 ISC 소켓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에 대한 어떤 그 매출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DDR5 테스트 소켓 차세대 제품에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ISC가 지난달에요. 원래 테스트 소켓이 있는데 그건 DDR5용이었잖아요. DDR5를 테스트했던 그 소켓을 또 개발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DDR5로 바뀔 때가 된다면 ISC의 매출이 가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HBM이라든가 이런 그 고집적화되어 있는 테스트 부품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ISC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작년에도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온 게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전 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요. 오늘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가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또 지난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중에선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 ISC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작년 매출 좋았고 이번에는 GPU라든가 AI 반도체로 더 실제 좋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7,3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반도체 내에서 신고가를 경선하는 첫 번째 종목이 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전해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시장의 반등이 좀 세게 들어가고 있는데 4시에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은 무료 방송 볼 수가 있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얼마나 큰 수익 나고 있고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또 매매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들어오시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최연동 매수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또 오늘 내용까지 좀 정리해드릴 거니까 네이버 밴드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동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